그게 뭐였냐면 It was the recollection of those memorable words. 다음과 같은 기억할 만한 말을 회상하는 것이었다. 그 말이 뭐였냐면은 Of his, I'll try, sir. 해보겠습니다, 장군. Son은 뭐 맥락에 따라서 아버지면은 아버지가 되겠고 선생님은 선생님이 되겠는데 명령을 받아서 대답을 한 그 대상이 지금 장군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해보겠습니다, 장군. 이게 이제 그가 한 말입니다. 근데 이 기억할 만한 말은 어디서 했냐면은 spoken on the very verge of a desperate and heroic enterprise. 그 verge 하면은 뭐 찰랑찰랑한 뭐 가장자리 이런 뜻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전에인데요. 엔터프라이즈는 뭐 기획, 뭐 회사, 뭐 진취적 정신 뭐 여러 가지 이제 뜻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영웅적인 기획, 이 기획 같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작전인 거죠. 필사적이고 결사적이고 영웅적인 작전 계획의 목전에 말해진 말한 말입니다. I'll try, sir 라고 하는 건. 그리고 이 말에는 또 뭐가 담겼냐면은 breed의 주어가 지금 이제 그 앞에 있는 그 장군이 한 말입니다. breed는 숨을 쉬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느낌이나 특성이 가득하다는 거를 이제 타동사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가득하냐면 the soul and the spirit of England, Hollywood. Hollywood는 단단함이란과 관련된 건데요. 대담하다, 불굴의 정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뉴 잉글랜드의 불굴의 정신, 그 배짱, 대담함, 뉴 잉글랜드의 대담함을 담은 영혼과 정신을 breed, 가득 담은. 또 comprehending all perils, 모든 위험을 이해하며 and encountering all, 모든 것에 맞서며 그런 상태에서 말해진 기억할 만한 말 해보겠습니다, 장군. 그 말을 기억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그 말을 기억을 하니까 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런 위급한 상황에 매우 중대한 시점에 다른 군말 없이 딱 이 말을 한 사람의 성격이라 그럴까? 본성이 어떨까? 생각해 보니까 아, 이런 사람이었을 것이겠구나 하고 그 인물을 구상하는데 도움을 크게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If in our country valor were rewarded by heraldic honor, 만일 우리나라에서 용기 valor라고 하는 것이 이게 특히 이제 전쟁터에서 용기를 valor라고 합니다. 그게 보답이 된다면 뭐로 heraldic 하면은 그 헤럴드 하면은 전령이란 뜻도 있지만은 그 문장 있잖아요. 무늬문 해가지고 왜 어떤 가문의 표식이랄까 상징과 글자 같은 거 이렇게 섞어가지고 그 가문을 나타내주는 표식이 있는데요. 그거를 문장이라고 합니다. 방패 같은 데도 있고 집 오래된 내리물림된 그 가문의 집 앞에도 이제 그런 문장을 붙여놓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heraldic honor니까 문장으로 이루어진 훈장. honor 하면은 영예도 되지만요. 훈장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으로 이루어진 훈장으로 보답을 만약에 그 용기에 대해서 한다면 this phrase, 이 문구 해보겠습니다, 장군이라고 하는 I'll try, sir라고 하는 이 문구가 일단 사이에 있는 거 건너뛰고 would be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Would be the best and fittest of all the mottoes for the general's shield of arms. Shield of arms 하면은 방패가 되겠고요. 장군의 방패에 for 어울리는 all mottoes 모든 표어들 중에서 best and fittest 최상이자 최적의 문구가 fittest phrase가 되겠죠. 예, 최적의 문구가 될 것이다. 장군에게 이제 만약에 방패 문장을 해준다면 거기에다가 이 말을 새겨 넣으리 그건 거죠. 예, 근데 이 말에 대해서 중간에 설명을 더 붙이고 있는 겁니다. Which it seems so easy to speak. 예, 이말 말하기는 이제 너무 쉬워 보여요. 그러나 which only he 오로지 그만이 with such a task of danger and glory before him 자기 앞에 그와 같은 위험과 영광의 임무를 앞에 두고 오로지 그만 여태까지 말한 바 있는 지금껏 말한 그만 말한 그 사람만 말한 바 있는 이런 구절 이런 구절이야말로 장군의 방패에 어울리는 모든 표어들 중에서 최상이자 최적의 문구가 될 것이다. It contributes greatly towards a man's moral and intellectual health. 네, 일단
여기서 끊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도덕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건강에 크게, really 크게 도움이 된다. contribute, 기여한다. 뭐가 그러냐면은 to be brought into habits of companionship with individuals unlike himself. 문장의 뒷부분이 좀 깁니다. 이런 개인들, unlike himself, 자기 자신과는 다르고, 그리고 또 그 뒤에 부분이 전부 이제 그 individuals를 꾸며주는 겁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먼저 끊어보면요. 자기 자신과 다른 개인들과 companionship 하면은 친구 사이, 뭐 우위, 동료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동료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습관, 한번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지속적으로 관례가 될 정도로 그렇게 하는 습관. 네, be brought니까 수동으로 되어 있죠. 그런 습관에 놓이는 것은 이게 이제 맨 앞에 있는 it입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나 정신적인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된다. 나 자신하고 다른 개인들하고 유대관계를 맺고 있다 보면 그렇다는 거죠. 또 그 어떤 개인들이냐면 나와 다른데, 이런 맥락에서 또 다릅니다. who, 이거 individuals를 꾸며주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온 whose sphere에서 그 whose도 you individuals입니다. 자기 자신과는 다른 그런 개인들이죠. who care little for his pursuit. 요 his는 himself하고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그냥 자기 자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 자신이 추구하는 바에는 care little,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리고 whose sphere and abilities, 요 whose는 individuals라고 그랬죠. 나와는 다른 그 개인들, 그 개인들의 영역과 능력, 이 사람들이 어떤 영역에 속해 있고 또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요거는 문장 뒤에 있는 appreciate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he must go out of himself to appreciate 인데요. 요때 he는 그 himself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자기 자신이라고 계속 했었죠.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 바깥으로 out of himself 나가야 돼요. 뭐 하기 위해서는? appreciate,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장이 좀 약간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면은 individuals 뒷부분부터 보겠습니다. 나와는 다르고 또 내가 추구하는 일에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영역과 능력을 이해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개인들과 동료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습관에 놓이는 것은 도덕적 정신적인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된다. 예, 맥락을 이해하시겠죠? 어쨌든 자기 자신을 벗어나는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The accidents of my life have often afforded me this advantage.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우연들이 있어서 내 삶의 우연들이 내게 이런 이점을 종종 afforded, 마련해 주었지만 but never with more fullness and variety than during my continuance in office. 이러지는 않았다. 내가 공직을 유지하는 동안 during my continuance in office. continuance 하면 지속이란 말이죠. 내가 공직을 유지하는 동안 보다도 더 충분하고 fullness and variety, 더 다양하게 그런 이점을 마련해 준 적은 결코 없었다. There was one man especially, 특히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The observation of whose character gave me a new idea of talent. Whose는 그 앞에 있는 one man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캐릭터, 성격을 observation, 관찰하는 것이 나에게는 재능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심어주었다.